나는 멘토입니다. 나는 나이와 관계없이 존칭어를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멘티들의 동참에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나는 성 역할을 고정하지 않는 인간 중심의 생각을 하겠습니다. 나는 남녀에 대한 고정 언어와 편견을 바꾸겠습니다. 나는 멘티들을 공감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겠습니다. 나는 멘티들을 토닥여주고 기다려주고 경청하겠습니다. 나는 자기 삶을 성찰하고 이웃에 대한 애정을 갖겠습니다. 나는 나의 경험 가치를 인간에 대한 애정을 담아 전하겠습니다. 나는 피부색, 출신국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겠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르게 사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인생 나눔을 실현하고 계신 멘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역아동센터 대상 멘토의 처방전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며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 말에 대해 생각해보면서 나의 멘토링 이야기로 변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의 처방전 프로그램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은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청소년이고 단계는 3단계 중 기초단계인 처음 멘토링 프로그램이며 영역은 5가지 입문가치 중 실행가치인 나눔에서 공동체에 해당되고 난이도는 총 5점에서 3점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나와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며 격려와 지지가 갖는 영향력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프로그램은 15명에서 20명의 인원이 3개에서 4개 정도의 모둠으로 나누어 약 60분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가치는 나눔이고 원리는 말 걸기, 그리고 매개 활동은 기타 활동에 해당됩니다. 준비 물품으로는 포스트잇, 약봉투, 고민별 처방약, 필기도구를 준비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 진행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 멘토는 먼저 간략하게 자기소개를 하고 멘티의 연령대에 자신은 어떤 고민을 했는지, 어떻게 고민을 풀어나가는지 이야기해줍니다. 두 번째, 고민 응원하기 단계에서 멘티는 모둠별로 앉아 각자의 고민을 3가지씩 포스트잇에 적고 그 고민들을 공유하면서 서로서로 응원하고 격려해 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멘티가 말한 3가지 고민 중에 가장 심각한 고민 1가지를 뽑아 멘토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세 번째, 고민 나누기에서는 뽑힌 고민의 주인공이 모두와 함께 자신의 고민을 공유하고 멘토와 멘티는 머리를 모아 즉석에서 고민을 해결해줍니다. 네 번째, 멘토의 처방전 단계에서 마침내 멘토는 멘티에게 처방전과 고민별 처방약을 함께 선물하는데요. 이렇게 멘토가 처방을 할 때 가능하면 약사 가운을 입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고민별 처방약은 비타민과 작은 사탕 등을 이용해 약봉투에 넣고 봉투 겉면에 약의 이름을 적어주며 멘티가 모둠으로 돌아가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약은 넉넉하게 처방해줍니다. 또한 멘토는 신나는 음악 등을 이용해 모든 멘티에게 음악 처방도 함께하면 더욱 좋죠. 다섯 번째, 감사 인사하기를 통해 멘토에게 약을 처방받아온 멘티는 모둠으로 돌아와 응원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하고 처방받은 약을 모둠원들과 함께 나눠 먹습니다. 끝으로 마무리하기에서 멘토는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통해 고민을 해결했던 경험을 이야기하고 응원과 지지는 때론 고민의 해결책보다 더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하며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멘토의 처방전이란 프로그램은 서로 고민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며 치유를 받으면서 격려와 지지가 갖는 의미와 힘을 느껴보는 시간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다음 드라마에서 멘토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지 들여다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변주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 지역아동센터 멘토링 수업에서 멘토의 처방전이란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저것 준비할 것도 많고 좀 유치한 것 같긴 했지만 아무래도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다 보니 괜찮겠다 싶었어요. 준비 물품 중 고민별 처방약으로 화이트데이에 여학생들에게 받았다는 손자 녀석 사탕도 슬쩍, 아니 살짝 빌렸죠. 달달하니 제대로 치유되겠는걸. 곧 엄마 생일인데 식당 일하느라고 늘 여기저기 아픈 엄마를 위해 좋은 영양제 하나 사주고 싶은데 돈이 너무 모자라. 알바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어리다고 안 시켜주겠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자, 오늘 해볼 프로그램은 멘토의 처방전이에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서로 나누고 같이 얘기해보면서 해결책을 찾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래요. 저 선생님들이라면 내 고민을 도와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자, 저도 여러분 나이에는 비슷한 고민들을 했어요. 성격도 고민이었고 또 앞으로 중학교에 갈 것도 걱정스러웠고 또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도 되게 많았어요. 어떤 시대나 다들 비슷한 사춘기 시절의 고민들을 겪으면서 자라나는 것 같아요. 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언니가 지금 저처럼 멘토 역할을 해주셨어요. 고민이 있으면은 언니한테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나면 와, 큰 힘이 되고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슴속에 있는 고민들을 품고 있지만 말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응원해주면서 속 시원하게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엄마에게 좋은 생일 선물을 사드리고 싶은데 돈을 마련할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엄마에게 좋은 생일 선물을 사드리고 싶은데 돈을 마련할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아, 네. 엄마 생일인가 보네요? 네, 건강에 좋은 영양제를 사드리고 싶어요. 제가 할 알바 없을까요? 아, 정말 마음도 너무 예쁜 학생이네요. 돈 필요하면 우리 할머니랑 같이 마늘 가게라도 해. 아직 어린 학생들인데 알바는 안 되지. 네. 보통 여러분 나이에는 부모님께서 주신 용돈을 모은다거나 아! 어머니 모르게 아버지 구두를 닦아드리거나 시부름을 해서 특별 용돈을 받으면 어때요? 선생님, 얘 아빠 없어요? 아, 그렇구나. 아버지가 안 계시구나. 그럼 굳이 비싼 선물을 사드릴 필요가 없네. 뭐 좀 다른 걸 생각해보세요. 아차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아이한테 아버지 이야기를 했으니 그래서 맛있는 사탕으로 처방약을 선물하며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께도 이런 사탕 같은 걸 예쁘게 포장해서 선물해드리면 어떨까요? 사탕 필요 없어요. 저도 엄마한테 좋은 선물 하고 싶다고요. 이까지 사탕 필요 없어요. 아버지가 안 계신 멘트에게 아버지 이야기 한 것은 실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멘트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해결책을 또 찾아주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멘트는 도대체 무엇에 상처를 받고 이렇게 눈물을 터뜨린 걸까요? 네, 드라마 잘 보셨나요? 극중의 멘토는 멘토의 처방전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충실히 진행하며 멘티들의 고민을 잘 들어줬고 또 해결책을 찾아주려 노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한 한 멘티는 격려와 지지로 치유를 받아야 할 프로그램으로 인해 오히려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마는데요. 이 멘티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멘토가 한 말들이 멘티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심으로 배려한 말이었을까요? 또한 이 멘토가 한 말들이 멘티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힘이 되는 말이었을까요? 자, 여기 효과적인 변주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멘토의 처방전 프로그램에서 고민을 전체가 공유할 때 다른 사람의 고민을 시시하다고 표현하지 않게 주의를 줍니다. 즉, 멘티들 모두 다른 사람의 고민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미리 주의를 주고 멘토들 또한 진정성 있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해야 하죠. 그리하여 멘티의 입장에서 보다 신중하게 고민을 대하고 또한 멘티가 처한 상황과 현재의 마음을 배려한 해결책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뜻의 말이라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표현해 멘티를 격려하고 지지해줘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은 큰 힘이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멘토의 처방전 프로그램과 그것을 좀 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변주하는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멘토의 처방전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프로그램들도 있으니까요. 적절히 활용하셔서 더 즐겁고 보람있는 멘토링 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업 붕붕 드링크는 일상의 행복을 찾고 설계하는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은 자신의 욕망을 꺼내놓음으로써 욕망의 무게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